근데 오늘 어떤 곡을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켰냐? 면은 드라마 OST죠. 길어온 생활에 조응성님이 부르신 즈와즈와 미를 해봤는데 이건 한 2시간 정도면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게 2시간 만에 안 된다, 안 되시는 분들은 늘상 말씀드렸듯이 드라이 앵글은 징징징 워낙에 캐스트넷이 짝짝짝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써본 적도 드려라. 이 코드 딱 잡고 주법은 퍼거시브. 왜 퍼거시브로 치느냐? 있어 보이잖아. 우리 또 있어 보자들은 활출하는 건 이직이 하나도 없는데 또 있어 보이는 건 좋아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 퍼커시브로 한번 쳐볼 거예요. 이 코드 이렇게 6-4-3만 칠라고. 왜냐하면 불필요한 거 그냥 빼려고. 노래 부르면서 있어 보여야 되니까 6-4-3만 이렇게 따 하고 한 다음에 요거 한 칸 내려가고 요 손가락이 6번 줄에 두 번째 칸 딱 가서 다시 6-4-3 요렇게 하면 따흐따 처음 만나러 갈 것 같잖아, 그죠? 요렇게 그 다음에 그 자세 그대로 두 칸 와서 하고 한 칸 내려오고 뻑큐 손가락도 내려오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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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네 개 코드가 완성이 됐죠? 노래랑 불러보면 처음 널 만나는 날 하면 한마디가 끝난다. 코드 얼마나 쉬워, 그죠? 다음 코드 똑같이 다시 일로 와서 노란색 송이장미를 들고 착! 요렇게 그래서 천천히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색 송이장미를 들고 맛? 끝나버렸잖아. 이거를 똑같이 쳐, 똑같이 지금 치고 똑같이 룰루랄라 신촌을 헤매는 내 마음은 마냥 두근두근. 맛? 끝나버렸잖아.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쳐야 돼? 그 다음에는 똑같이 또 똑같이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와 착. 너무 쉽다. 너무너무 쉽다. 베리 이지. 너무 쉽다. 이것도 못 치겠다 하면은 당장 기타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쳐? 똑같이 똑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에 빠르다. 더 쉽죠? 코드 더 없어졌어. 더 이렇게 하면 후렴 나오기 전까지 끝났다. 아시겠죠? 이렇게 치면 돼요. 입으로 항상 리듬을 타야 손가락으로 된다. 따흩따따흩 하라고. 쳐다보지만 말고 눈깔 멍청하게 쳐다보지만 말고 좀 해. 연습을 하란 말이야. 연습을. 그 다음에 후렴.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. 이렇게 코드 네 개밖에 없다. 더 쉽죠? 요렇게 뒤에도 똑같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다 꾸미고 싶지 않아. 뭐 칠 게 없네. 아, 간만에 애지게 쉬운 노래 나왔네. 그다음 마지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. 죄송합니다. 언제까지 셋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. 이렇게 치면. 이렇게 치면 좋아 좋아하지 뭐 얼마나 더 좋아야 돼. 어? 이렇게 치면 좋아 좋아를 마스터할 수가 있다. 이 노래 연습 포인트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? 존나
존나 해 존나 하면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야. 아시겠죠? 그럼 모두들 안녕.